앵커리의 똑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오늘도 실시간 나눔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명 씨의 I'm Here to Find 1번 포스터예요. 그래서 뒤에 요 코팅을 해주셔서 저희 갖다 주셔서 오늘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네, 저는 서울에서 사는 네. 파란 하늘빛 파란 하늘빛 네 닉이 파란 하늘빛 닉네임 네. 네. 파란 하늘빛입니다. 네. 네. 근데 요거를 어떻게 아 저희 받으셨어요? 딸이 예.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어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저 코로나 걸리기 전에는 1년에 3번씩 일본을 갔다 와요. 아.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예.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근데 네. 엄마가 임영웅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네. 가다가 길에서 이거를 20장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를 코팅을 해서 여기 앵커리 똥님 하시잖아요. 네. 갖다 드리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일하다 말고 저기 조퇴를 하고 우리 친구랑 물건 넣은 거라 귀한 것 같아서 예. 또 우리 임영웅 팬들은 다 좋아하잖아요. 영웅이만 들어가면. 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I'm Here to Find 우리 많이 보기는 했지만 그쵸. 그래도 이게 일본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그죠? 네.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배부가 되는 아, 임영웅 씨 I'm Here to Find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단지라고 할 수 있을 팜플렛. 텐데. 네. 예, 팜플렛인데 이게 또 일본어로 써 있으니까 무슨 말이 또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네. 우선 아, 파란 하늘빛 님께서 네. 이거 코팅을 다 해주셨으니까 요거는 집에 가져가 두시면 기념으로 그죠? 네네. 제가 팝하고로 돌려봤어요. 요즘에 AI가 잘 돼 있어서 제가 잘 못해도 말은 하긴 어려워도 이게 다 남아 있으니까 제가 읽어보면은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요 제가 요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한국 음악계 석권 임영웅 콘서트 무대 뒤 메인 인터뷰 귀한 영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임영웅의 I'm Here to Final은 2022년 12월 한국에서 개최된 첫 단독 투어 I'm Here로 앙코르 공연 모습을 담은 콘서트와 다큐멘터리 작품이고 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진행된 압권의 콘서트 영상이다. 그리고 그 무대 뒤편 임영웅 씨가 콘서트장에서 팬들에게 전하지 못한 속마음 인터뷰까지 담겨져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14개의 시네마틱 카메라로 촬영한 압도적인 색채미와 현장감 넘치는 영상. 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앵글로 임영웅 씨를 만끽할 수 있다. 여기 이제 그렇게 써 있어요, 지금. 그리고 체험하지 못한 엔터테인먼트를 스크린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가요. 요거 제가 읽어드린 거는 요게 이제 영화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이게 고척 스카이돔의 앙코르 공연이다. 그리고 굉장히 압도적인 영상이다 라고 설명이 돼 있고 여기 보면 I am here the final이 이제 어떤 작품인지 써 있고 요 밑에 제가 요거는 못 읽어도 요거는 알겠더라고요. 프로필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영웅 씨를 뭐라고 소개했나 궁금해서 보니까 1991년 6월 16일생 한국의 트로트 발라드 팝 가수 멜론 뮤직 어워즈에 대상 받은 거 골든 디스크 어워즈에 디지털 대상 받은 수많은 한국 음악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2023년 2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시어터에서 콘서트를 여는 등 한국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요게 이제 여기 글로벌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다까지가 미치고 여기는 이제 임영웅 씨 영화 I am Here the Final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밑에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사진이잖아요. 예, CJ 그 CGV에서 공개됐던 스틸컷들이 있고요. 아. 이게 한국의 뭐라고 쓴 것 같은데 한국의 국민적 가수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을 보니까 하여튼 팝하고로 돌려보니까 요게는 이렇게 설명이 써있네요. 정확하네요. 정확해. 아 그래요? 예, 정확하죠. 예. 그 따님이 요 가져오시면서 그때 보신 얘기 뭐 전해주신 건 없으세요? 전한 건 없고요. 예. 이번에 일본 출장 갔다는데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냥 네, 네. 팜플렛만 저렇게. 네. 처음에 받았을 때는 암담하더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코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희 동네에는 없어가지고 건대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앞에 네. 코팅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6월 2일 되기 전에 제가 작은 거지만 미리 받는 게 갖고 여기 오신 분 미리 드리면 조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럼요. 날짜를 오늘 안 놓치려고 네. 부지런히 맞춰서
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네. 일을 하다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회사에서 조퇴하고 예. 왔어요. 이병웅 씨한테 옮겨든 계기는 그렇죠. 우리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사랑의 콜센터하고 봉숭아학당을 보면서 조금씩 매력이 있어 보여가지고 그때부터 네. 이렇게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하다가 이제 거꾸로 본 거예요. 아침마당 보고 역주행을 하셨구나. 역주행했어요. 이제 우리 친구하고 저하고 마음이 맞아서 이제 미스터트롯 그거 콘서트 같이 가시고 예 같이 가고 아 그래 갔다 왔는데 그때는 막 7명이 하잖아요. 우리 네. 다른 애들도 있고 막 이랬는데 네. 임영웅 콘서트를 고향에서 제일 이제 고향에서 둘이서 봤거든요. 근데 아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딸에게 또 해줘가지고 네. 서울을 또 갔어요. 근데 저 친구랑 저랑 또 찢어져서 갔어요. 날짜가 틀려요. 아, 네. 같은 날이 아니, 없고 같은 날을 못 가고 네. 딸이 해주긴 해줬는데 제가 먼저 해주고 우리 친구는 마지막 날 해줬는데 저는요 좌석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나갔어요 옆으로. 아, 임영웅 씨가 앞으로 지나갔군요. 네, 옆으로 바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때 다시 코로나가 재발을 해가지고 악수를 못했어요. 아, 그쵸 그때는 그죠. 얼굴만 봤어요 얼굴만. 네. 근데 세상에 얼굴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시들이 또 보고 싶고 그런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은 뭐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갈 수 없지만 제가 그랬어요. 일본은 갈 거다. 만약에 일본에서 네. 콘서트를 그쵸, 하면 일본 콘서트 하면 친구한테 야, 너랑 나랑 일본은 가자. 네. 멀리는 못 가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본 근데 우리 친구가 하는 말이 표가 돼야지. 아 현명하시네. 그렇죠 표가 돼야지 가는 거지. 이제, 표가 안 되면 못 가니까. 네, 일본은 갈 거예요. 일본은 네. 갈고 이번에 이제 시축은 네.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시축을 봤는데 어머.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잘 왔다. 예. 너무 멋있고 그래서 아우, 큰일 났네. 이 나이에 왜 이렇게 이 점점. 나이에 아들보다도 훨씬 어린 우리 영웅 가수한테 빠져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그럴 거고 살고 있어요. 어. 근데 다들 아까 오셨던 팬분이 저한테 너무 행복하다 그러신 거예요. 아까 오신 분 제가 너무 놀랬던 게 며느님이 시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시어머님한테 이런 데가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하고 시어머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님께서 임영웅 씨한테 너무 고맙대. 어머니가 너무 행복하셔서 자기가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본인은 임영웅 씨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니까 살면서 누가 자기가 행복하다는 말을 뱉는 건 참 쉽지 않잖아요.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 안 행복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나 좋은 일은 네. 우리 친구는 아직 몰라요. 제가 차가 있었는데 그 요새 차는 CD가 안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USB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임영웅 씨 테이프를 3개에다가 4개를 구입했는데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차를 바꿨어요. 근데 그게 제 차인데 네. 2개인데 그 신형차를 처분을 하고 제가 신랑 줬던 차를 제가 갖고 와서 CD가 들어가더라고요. 네. 아우 달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USB로 듣고 유튜브로 들었잖아요. 네. CD를 처음 착 들어갔는데 이게 조용하게 들으면서 운전을 하는데 네. 아우 너무 마음이 촉촉하고 행복해요. 행복하고 임영웅 씨 노래만 있으면 차도 그 차가 더 좋은 그 차는 더 훨씬 중고차인데 그게 CD가 이제 CD가 들어가니까 CD가 쫙 들어가는데 그 노래가 잔잔하게 나오는데 하루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제가 그거 듣고 가거든요. 네. CD를 1년도 넘어서 듣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CD는 또 CD로 듣는 맛이 있고 또 음원은 음원대로 네. 콘서트 영상은 콘서트 영상대로 같은 노래여도 되게 다르더라고요. 아 오늘 함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이런 자료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렇죠? 예,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예.